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상 잔류기간에 포함된 이후 18년 만입니다. 이로써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넘어야 할 산도 남았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한다는 국토교통부 고시문입니다. 유기적 연계와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전 고시는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의미입니다. 부산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공공기관 하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차원을 넘어 부산을 비롯한 남북권 경제 벨트를 살리고 부산과 서울 양대 성장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토대를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남았습니다. 현재 관련법상 산업은행의 본사 위치는 서울로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법령을 삭제하거나 사는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법령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 본사 이전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노조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숙제입니다. 금융과 투자 부문의 필수적인 기능들이 충분히 부산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이전해 오는 한국산업은행과 임직원들의 주거, 교육, 양질의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부산시는 앞으로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한식입니다.